안녕하세요. 멋있게 분석하는 남자 흑예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은 인계자기획의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자기획의 모형이라는 것은 종속변수의 과거값이 독립변수로 투입된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인계, 스레시홀드가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자료의 분절이 존재할 때, 그런 어떤 분절점이 어디인지부터 그렇게 구분하고자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되는 이제 AR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시계열 자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있는데,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느 기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분절이 되는가, 패턴이 이제 언제 감소하고 언제 뭐 증가하는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약간 호황기, 불황기, 뭐 이런 경기 변동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거 볼 때 사용되는 거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다뤘던 그 마르코프 전환 모형, 전환 확률 모형 있잖아요. 자, 마르코프 어떤 이제 스위칭 모델에 따르면 어떤 이제 국면 전환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런 스위칭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임계자기획 모형 이제 TAER이라고도 합니다. 스레시홀드 뭐 이제 오토리그레션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TAER에서는 어떤지 분절점 내지 뭐 임계점 그런 스레시홀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호황기 불황기 이런 그냥 약간 시점을 뭐 살펴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마르코프 전환확률 모형이랑 좀 비슷한 그런 어떤 시계열적인 어떤 회귀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신텍스를 볼게요. 자, 신텍스를 보면요. 스레시홀드라는 이제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신텍스를 바탕으로, 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여기 기본적인 변수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변수가 들어가는데, 종속변수가 들어가고, 여기 리전바스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시바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레시바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레그값 넣었죠. 종속변수에 레그값을 그냥 넣었다. 그렇게 이제 독립변수에 해당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레시바스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무엇인가 임계 변수라고 합니다. 스래시 뭐 베리어블 뭐 스래시홀드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임계침 내가 이제 기간의 어떠한 그 임계점을 보고 싶을 때는 기간을 어떠한 뭐 스레시홀드의 어떤 변수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뭐 하루 중에 뭐 12시 이상 혹은 뭐 6시 이상 뭐 이건 어떤 시간 변수로 가고 싶을 때는 뭐 이제 시간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날짜를 했습니다. 날짜. 뭐 그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체중의 정도에 따라서 뭐 그런 임계점을 찾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웨이트를 넣으면 되겠고요. 어찌 됐든 임계 변수를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래 F가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일단은 뭐 회귀 모형의 결과를 좀 봐야겠죠. 자, 회귀 모형 결과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스레시홀드 레그레션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기간 변수, 자, 이게 기본적인 어떤 시계열 자료에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을 해야 되는데, 자, 스레시홀드 임계점이 이제 2021년 1월 10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국면이 전환된다. 국면 전환 모형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면 전환을 봤을 때 이렇게 리전 뭐 이제 인펙션에 따라서 뭐 리전 뭐 1, 1,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죠.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리전 뭐 1에서는 뭐 그러니까 상수항 뭐 약간 뭐 L1 이제 인펙션의 이제 1기 레그 값이 뭐 이런 코이피션트를 지니고 있다. 뭐 이 리전 2에서는 뭐 그렇더라. 다만 이제 상수항이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리전 1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73인데 뭐 리전 2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37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이제 낮은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낮은 국면, 뭐 높은 국면, 상수항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뭐 비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고요.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통해서 과연 그 임계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또 다른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의 회귀 모형을 좀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추정을 해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타임을 이제 여기에 뭐 스레시홀드 베리어블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펙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인펙션의 추세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뭐 여기가 바로 이제 아까 본 뭐 2021년 1월 10일 뭐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그냥 코로나예요. 그냥 코로나 확진자 수예요. 현재까지.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증가하는 국면 뭐 확실히 이게 기울
기울기가 높죠. 기울기가 높고 여기 기울기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2021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의 어떤 증가 추세 국면이 확실히 호황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증가 국면, 뭐 약간 높은 국면, 낮은 국면 두 리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전도 뭐 개수를 따라 뭐 설정을 해서 뭐 세 개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단순하게 두 개를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레시홀드 리그레션을 통해서 국면이 언제 전환되는지 그런 어떤 이제 임계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두 국면 혹은 뭐 그 이상의 국면으로 그렇게 리전을 살펴보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TAR 모형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